북폭수수 알파베트에다요. 아, 여기 지금 킬러 폭수수 하나가 지금 줄수 있죠, 그죠? 그리고 문제 물어본 거는 알파하고 베타 줄수 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알파하고 베타로 주시기 때문에 뭔가를 알파 베타가 뭔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가. 그리고 특히나 우리는 이게 눈치를 챌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목표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알파 베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지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곱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이거 보세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알파는 베타 바분의 2가 되거나, 그죠? 베타 바는 알파 분의 2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알파 대신에 그죠? 베타 바분의 2를 집어넣게 되면 또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문제는 알파에다가 뭐, 예를 들면, 알파에다가 A 플러스 BI, 베타에다가 C 플러스 DI를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죠? 자, 그럼 이게 또한 가지 또할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다 바를 한번 씌워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알파 바, 베타는 2가 그대로 되죠. 자, 여기서 또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알파 바는 베타분의 2가 되고, 베타는 알파 바 분의 2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뭔가를 하려고 딱 보니까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있죠, 요거. 여기에 제가 발을 한번 씌워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 발을 한번 씌워볼게요. 씌우게 되면 1 마이너스 i가 되죠. 그럼 이건 또한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1 마이너스 i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이죠? 베타 바 대신에 알파 분의 2, 알파 바 대신에 베타 분의 2를 넣으면 뭔가 알파 베타로만 딱 증진돼 버리죠. 뭔가가 또 다시, 그죠? 그러면 이두 개를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알파 바 대신에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은 베타 분의 2가 되고, 베타 바는 알파 분의 2가 딱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마이너스 i가 되잖아요. 자, 지금 이제 통분해 봅시다. 통분하면 알파 베타 2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1 마이너스 i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 1 플러스 알파로 줄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대입하면 2 1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자,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잖아요, 곱하기 1 마이너스 i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1 마이너스 i분의 2, 1 플러스 i가 되죠. 자, 그러면은 킬레를 곱해주고 분모 분자에 제곱이 될 거고, 는 2,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되고 분모는 2가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사라지고 사라지고 2i 하였고, 이제 알파베타를 곱했네요. 이 문제는 고난이도죠,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잖아요, 여기다가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2i가 되겠습니다. 그럼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i는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i가 됩니다. FN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승립하는 것은, 자, 이거는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를 간단하게 고쳐놓게 되겠죠? 그러면 킬레를 1 플러스 i, 그럼 여기가 제곱이 되고,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i가 됩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Fn은 i의 n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눈에 딱 보이죠, 어떻게 될지, 그죠? 1번 봅시다. 1번 보면 fn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럼 n 플러스 1은 i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i의 i n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랑 fn은 어찌 됩니까?
IN이잖아요. 이거 같지 않죠. 2번 I에 N 플러스 2는 IN하고 I 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N이 되죠. 이것 또한 IN하고 같지 않습니다. 3번 I에 N 더하기 3은 I에 N에 I에 3제곱되고 I 3제곱 마이너스 I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I에 N이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I에 N하고 같지 않죠. 4번 I에 N 더하기 4는 I에 N에 I에 4제곱. 자, I 4제곱 1 되잖아요. 그죠? 그대로 I N 되죠. 자, 그래서 4번이 성립합니다. 5번 I에 M 플러스 5가 되고 I에 N에 I에 5제곱 되는데 I에 N에 I가 되잖아요. 그죠? I 4제곱 곱하기 I니까 이거 1이잖아요. 그죠? 이 되죠? 당연히 I, N하고 다르죠. 등식 같은 걸 만족하는 두자리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여야 했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좌변을 보게 되면 I에 제곱하고 이렇게 n으로 바꿀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부 정결라면 1 플러스 2 i 마이너스 1 짜리 되고 n 제곱이 되고는 자 2의 n 제곱 i의 n 제곱이죠. 여기 우변에 이거죠. 2의 n 제곱 i잖아요. 그죠? 자, 이 두 개는 같기 때문에 i에는 i를 물어본 거네. 최종 물어봤잖아요. 그죠? 자, 그럼 n이 될수 있는 거는 1 되면 되죠. 1 되면 i는 i입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될까요? 그 다음 n은 4가 되면 안 되죠. 그죠? n이 4가 되면 i의 4제곱 1이 되잖아요. n은 5가 되는 순간 i의 5제곱은 i 4제곱 i이기 때문에 i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가 되잖아요. 같아지죠. 그래서 1, 5를 건너뛰죠. 결국은 뭐 n은 그 다음 뻔하죠. n은 9가 되면 되죠. i의 9제곱은 i 8제곱까지는 1이고 그죠. i가 되니까 i 되잖아요. 9 되죠. 그죠. 4씩 건너뛴다 이렇게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자리 자연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n은 뭐 되면 됩니까? n은 13부터네. 그죠. n은 13부터 시작됩니다. 자, 요거만 주의하면 되죠. 자, n은 13부터 시작되니까, 자, 13.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21. 이쪽 가잖아요. 자, 그럼 이거 살짝 위에다 한번 적어 놓으세요. 12, 16, 그죠? 20, 4의 배수에 하나만 띄워주면 되잖아요. 그죠? 4의 배수는 생각이 쉽잖아요. 두 자리 주석에서 4의 배수는, 90, 96. 96입니까? 90, 아니, 여기다 적으면 안 돼. 96을 여기다 적으면은, 4, 2, 8, 4, 4, 16 되네요. 그럼 97이겠네요. 그죠? 97. 자, 이래 되죠? 문제 없죠? 97을, 그 다음 여기 뭐 됩니까? 93. 이래서 되겠네요. 그러면 이 개수를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 개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2, 16, 20, 요거 한 단계 있잖아요. 요거 92. 4의 배수의 개수에서, 잘 보세요. 4의 배수 개수. 4의 배수는 100까지 하면 25개가 되죠. 근데 4의 배수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은 4, 8, 그 4, 8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두 개가 빠져야 되죠. 그죠? 단한 개짜리, 그죠? 1짜리 두개좀 빠지고, 그 다음에 25개 안에는 여기 100이 들어가 있죠. 100. 100이 들어가 있죠. 100이 하나 더 해줘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답은 22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세시든가 뭐 관과적으로 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그래서 4의 배수에 맞춰 갖고 그죠? 이렇게 개수를 세면 될것 같습니다. 0이 아닌 실수 AB에 대하여 A, B 이렇게 돼 있으면은 A-BI 분의 A 플러스 BI 됐죠. 그죠? 자, 쪽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A, B가 되면은
A-BI, A+BI. 자, 큘래? 당연히 부피해주죠. 제곱이 되죠, 는 A 제곱 더하기 2 ABI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고, 분모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실수부, 허수부로 좀 모아놓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AB, 그 다음에 A 제곱 더하기 B 제곱 I.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근데 쭉 이루어진 거 보니까 지금 요거에 곱하기 두개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렇죠. 이거 두 개죠. 자, 그럼 이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겠네. 우리가 두 개인 경우. B고, 그죠? 이런 형태를 다 물어본 거잖아요. 지금 이런 형태. 그죠? 그러면은 이거 봅시다. 이거 2B, B를 이거 넣어볼게요. 그죠? 그럼 A 대신에 2B가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B 대신에 그대로고 이 자리가, 그죠? 자리가. 앞에 자리에 이쪽이 들어가는 거죠. 앞에 자리가, 그죠? 2B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쪽으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A 대신에, 그죠? 2B를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B고. 그 다음에 2B의 제곱 더하기 B제곱 I가 됩니다. 는 4B제곱 B제곱 하면은 3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B제곱, 그럼 5B제곱이 되고, 플러스 4B제곱이 되고, 5B제곱 I가 되고, 좀 가볍게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i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따를 때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버리네요. 그러면 저거는 주지식 쭉 갖고 왔고는 총몇 개인가 중요하네. 20개죠. 1, 2, 3, 4, 5, 6, 7, 8, 20개. 20개입니다. 그죠? 자, 반복될 거고 똑같은 게. 그러면은 20을 곱하면 되고, 가로 열고, 이 콤마 이런 뭐든지 간에 5분의 3 플러스 5분의 4i가 계속될 거예요. 20개가,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산하면 끝나죠, 그죠? 그러면 20을 다 전개를 하게 되면은 곱해갖고 12 더하기 16i 이렇게 됩니다. 임의 두 복소수 알파벳에 대하여 이거는 매우 특이한 형태죠. A 자체가 이렇게 주어있고 B가 이렇게 주어있잖아요, 그죠? 다음 복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A가 0 이상이냐 물어봤죠, 그죠? 자, 기억부터 봅시다. 자, A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알파하고, 그죠? 베타는 어차피 복소수들의 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습니까? A 플러스 BR로 나타냈습니까? 결같이 이게 복소수잖아요, 그죠? 물론 A, B는 실수입니다. 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알파 바의 베타는 요거죠. 킬레죠. 요거 킬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A 마이너스 BI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이 A는 얘는 요두개 더한 거잖아요, 그죠? A 플러스 BI 하고 플러스 A 마이너스 BI를 더한 겁니다. 그러면은 요 2A가 되죠. 자, 실수 2A. 근데 A가 만약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A가 0보다 작게 되잖아요, 그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서 성립하지 않죠, 이 경우죠. 자, 니은 가봅시다. 니은을 보게 되면은 B가 0 이상이냐 물어봤죠, 그죠? 그럼 여기 이거는 알파는 A 플러스 BI라 두고, 그 다음에 베타는 C 플러스 DI로 둡시다. 그러면 B는 알파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I.
자, 물론 C하고 D도 실수입니다. 실수. 자, 이래놓고 더하기 베타 C 플러스 DI C만을 대해야 된다. 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자, 이런식 나오죠, 그죠? 어, 길어갈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항상? 항상? 이건 0이상 되잖아요, 이건. 그죠? 그럼 B0이상. 어, 맞습니다, 이렇게. 띄워봅시다. 자, 이거는 A-B를 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0이상 되는 거를 보여주면 되죠, 이거를. 그죠? 그러면 A가 알파, 베타, 바, 그죠? 플러스 알파, 바, 베타 이 되고 B가 마이너스 이렇게 빼주면 되죠. 이렇게 베타 베타 바 이렇게 되죠. 이제 수문이 합시다. 알파 먼저 묶고 봅시다.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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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은 베타 바 마이너스 알파 바 이렇게 되고 그다음 베타 묶으면은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은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마이너스를 앞에 냅시다. 이거 마이너스를 앞에 내게 되면은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괜히 냈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가 되는데. 또 여기서 마이너스를 내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바 마이너스 베타 바이 되죠. 됐죠?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거 또 짚는 게 있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봤을 때 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고칠 수 있죠. 이거 킬레로. 즉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도 되잖아요. 됐죠? 여기서 우리가 일일이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를 둘 게 아니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자체가 복수수의 계산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그냥 대표적으로 A 플러스 B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맞죠? 이거 자체를 그냥 통째로.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BI 그 다음 거는 A 마이너스 BI가 되잖아요. 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럼 이건 항상 0 이하가 되죠. 0 이하가 되기 때문에 결론은 A가 B 이하가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안 되고 답은 옳은 것은 니은이 됩니다. 복수수 Z1은 A 플러스 BI, Z2는 C 플러스 DI에 대해서 A가 C 이상이고 그 다음에 B가 D 이상, B가 D 이상이면 Z1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크다 뭐 돼있다 두 개 표시죠. 나타내기를 하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Z번째 Z2 나타낼 수 있냐 보자. 1하고 2부터 비교하면 당연히 이렇게 돼있죠, 그죠?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 3은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니까 Z1 이렇게 Z2 이렇게 되잖아요. 니은을 보게 되면은 자, Z1, Z2이고 했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A보다 C가 C 이하가 되고 그 다음에 B, D 같은 경우도 B 이상 D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이고 그 다음에 Z2 거꾸로 됐죠, 그죠? 거꾸로란 말은 Z2 이렇게 되니까 C 이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D 해놓고 이렇게 B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가 C 이하, C가 A 이하 이렇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A하고 C가 같다는 소리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B가 D 이하고 D가 B 이하라는 소리는 요거는 B하고 D가 같다는 소리죠. 맞죠? 같게 되면은 Z1은 Z2가 되죠. 맞습니다. 이거 세복속수 Z3를 D, E, 플러스
FI로 둡시다. FI로 두면은 이 F는 실수입니다. 처음에 보게 되면은 Z1, Z2죠. 그러면은 A, C고 그 다음에 B, D죠. 그죠? 이고 그 다음에 Z2, Z3. 그러면 Z2, C, E, 그죠? 그 다음에 D, 이렇게 F,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면, 그죠? Z1, Z3이다. 한번 봅시다. 자, A가 C 이하고 C는 E 이하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결국은 A는 E 이하가 되고죠? 그 다음에 B, D 이하고 D가 F 이하다면 B가 F 이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맞죠? Z1하고 Z3 관계가 성립하죠, 그죠? 그래서 D가 맞습니다, 그죠? 기역, 니은 다 맞네요, 그죠? 기역, 니은, D가.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에서 실수 부분 A를 RZ, B를 IZ 나타낸다. 그러면은 1 플러스 2I일 때 RZ는 1, IZ는 2다. 옳지 않은 것은, 맞죠? 1번 보면은 Z 플러스 Z 바.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는 2A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R 하게 되면은 R 하게 되면은 2A가 되죠. 그죠? RZ 플러스 RZ 바. 그럼 A 더하기 A는 2A가 되죠? 같죠? 그 다음에 2번 허수부. 자, Z 플러스 Z 바의 그죠? 허수는 없죠, 그죠? 0이 됩니다. IZ 플러스 IZ 바를 하더라도 Z의 허수부는 B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Z 바는 A-B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B가 되잖아요, 그죠? 제로 되죠? 같죠? 그래서 2번도 됩니다. 3번 Z-Z바. Z-Z바는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되죠. EBI. 그 다음에 R 하게 되면 실수부. 실수가 없잖아요. 0이잖아요. 그죠? 0이고 RZ 마이너스 RZ 바는 RZ 요거 A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 Z 바도 A일 거잖아요. 0. 같죠? 3번도 맞습니다. 자, 4번 ZZ 바 곱는 A 플러스 BI A-BI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R. Z 곱하기 Z바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고, RZ 곱하기 RZ바. 이건 A 되고 A 되죠. 그죠? A제곱 되죠. 다릅니다. 그죠? 4번이 다르네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 갑니다. I, Z, Z, I. 요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잖아요. 곱하기는. 그죠? 허수분 없죠? 이거 0이죠? 자, 이 때는 누굽니까? B가 나오고, 그죠? 여기 마이너스 B잖아요. 0이죠? 같죠? 어때요?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실수 x1부터 x7이 있고 7 플러스 x1 x7 곱이 0일 때 이거는 x1 곱하기 x2 x3 7은 마이너스 7이란 소리네, 그죠? 자, 그 다음 루트를 씌웠고 각각, 그죠? 그래 다 곱했네, 그죠? 같이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A개이고 모든 원소의 곱은 B일 때 이랬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지금 X1에서 X7 그 홀수 계조죠. 홀수계 곱이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은 음수가 홀수계에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음수가 한계일 때 문제 해봅시다. 자, 음수가 한계일 때는, 자, 이거 만약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X1이 만약에 음수를 해볼게요. 음수면은, 루트를 세우게 되면은, 자, 1이 되죠. 자, 이럴 때는 양수화를 해줘야 되죠. 안쪽을, 수를. 그럼 지금 음수기 때문에, 어떻게 고치되냐면, 루트를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죠. 그죠?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되면은, 그제서 비로소 루트, 마이너스 x1하고 i로 낼 수 있잖아요. 자, 이거는 또 예를 들면은, 숫자도 맞죠? 마이너스 7이 돼야, 양수만 이렇게 남기고, 그 다음에 i로 t 나오잖아요. 그죠? 양수. 이렇게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잘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음수가 한 개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게 만약에 x1이라 했을 때 분명히 얘는 이렇게 혼자 이래 될 거예요. x1이라면 마이너스, 그죠? 여기 고치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여기 고치지야지만이 만약에 루트 x2, 루트 x3,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하고 루트 다른 거는 다 양수일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는 한 다음에 다 들어갈 수 있죠, 이 안에. 이제 곱해지잖아요. 한꺼번에 다 묶이잖아요. 이게 양수화되고, 양수됐잖아요, 양수. 그죠? 그럼 이걸 따르겠죠, 이거는, 그죠? 맞죠? 그게 바로 i로 이렇게 딱 t 나오겠지. i로. 그죠? 그 다음에 이런 합치지면은, 마이너스 x1, x2, x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x1부터 x7까지 곱이 마이너스 7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7이니까 루트 7i가 되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음수가 3개일 때 음수 3개는 그러면 3개가 지금 그렇게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뭐 x1, x2, x3 음수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 거라. 이 되고 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그죠?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넣을 수 있죠. 또는 한꺼번에 다 넣는데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것도 지금 홀수계잖아요. 그죠? 홀수계 때문에 이 마이너스 붙은 게 지금 홀수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될 거고 x1 x2 이렇게 하고 x7 될 거예요. 됐죠? 그리고 i가 몇 개 나옵니까? i가 3개 나옵니다. 그죠? 한 개, 두 개, 마이너스 루트 1, 아,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개 나옵니다. 그래서 i가 3제곱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7 마이너스 붙이고 i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자, 이렇게 됐죠? 이 두 가지가 형태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은 세 번째 음수가 다섯 개일 수도 있죠. 그죠? 음수가 다섯 개일 때는 되니까 루트 마이너스 x1, x2, x7, i의 5제곱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i의 5제곱은 i 4제곱은 1이잖아요. 그죠? 그럼 i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루트 7i가 됩니다. 이제 음수 일곱 개만 생각하면 되죠. 일곱 개를 생각하면은 루트 이것도 7 될 거라 그죠. i의 뭐 됩니까? 이거는 7이 될 거라. 그럼 i 4제곱 루트 7의 i의 3제곱 마이너스 루트 7i가 됩니다. 자, 집합 a의 원수 계수했는데 그러면은 요 a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 되는 게 두 개밖에 없죠. 마이너스 루트 7i 하고 그 다음에 루트
7i가 되죠.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 a는 2이고, 그 다음에 모든 원소의 곱은 b, b는 마이너스 루트 7i, 그 다음에 루트 7i 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7i 제곱이니까 7이 되죠, 그죠? 7이 되고, 그 다음에 구하자는 게 두 개 곱하는 거죠. a 곱하기 b, 2 곱하기 7은 14가 됩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등시 어떤 수를 제곱하였더니 마이너스 1이 성립할 때, 이러죠. 자, 복소수가 이 됐을 때, 뭐, 이런 거가 i 제곱일 때 마이너스 1 되고, 그죠? 마이너스 i 제곱일 때 마이너스 1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죠? 일단 이제,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거를 좀 실수부, 복소수를 모으게 되면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요 a 플러스 b i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제곱을 하였더니 마이너스 1이 되었다 소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뻔하죠. 이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a 마이너스 b 같은 경우에는 그죠? 0이 되어줘야 되겠죠. a 마이너스 b는 0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1이거나 그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0이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네. 그리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이걸 때리고 두 개 더하게 되면은 이 a는 1, a는 2분의 1, a는 2분의 1이면은 b는 2분의 1 되죠. 자, 이거 더하게 되면은 이 a는 마이너스 1,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b도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 두 개 곱하게 되면 이 경우도 4분의 1 되고, 자, 이 경우도 4분의 1 되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fx는 f1-i는 그 x 대신에 다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1-i는 a, 1-i의 제곱 플러스 b, 1-i 플러스 c. 자, 정렬하면 a 1-2i-1 플러스 b-bi 플러스 c는 이 사라지고, 실수부 b 플러스 c죠. b 플러스 c 플러스 마이너스 2a-bi 이렇게 되죠. 는 1-4i죠. 복소수 상당 조건에 의해서 b 플러스 c는 1,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4가 되겠죠. 이 보면은 2a 플러스 b는 4가 됩니다. 물어보는 건 f1 플러스 i죠. f1 플러스 i는 a, 그 다음에 1 플러스 i의 제곱 더하기 b. 위로 시작을 했지, 그죠? b, 그죠? 1 플러스 i 플러스 c 이래죠. a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bi 플러스 c가 되죠. 자, 는 자, 이거 b 플러스 c죠. 실수부, 그 다음에 허수부는 2a 플러스 bi가 되죠, 그죠? 자, 우리 구해놓은 거 있죠? b 플러스 c는 1이죠. 그럼 1, 2a 플러스 b는 4, 4i. 그래서 1 플러스 4i가 됩니다. 복소수 z를 입력하면은 z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가 출력될 프로그램이 있다. 2009번 시행하였더니 이렇게 됐다 해야 되죠. 그 첫 번째 시행을 하게 되면은 z를 넣으면은 z 이렇게 되고 루트 2 1 마이너스 i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또 넣었어. 넣게 되면은 이 수가 들어가면은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z 곱하기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죠. 이거는 좀 계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규칙을 물어보는 문제일 테니까 틀림없이. 자, 2분의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zi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zi가 나왔으니까
네 번째 가게 되면, 그죠?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고. 좌제곱이 될 거고, 그죠? 좌제곱이 된다면, Z 해놓고, 마이너스 I에 또 제곱이 될 거예요, 그죠? 맞죠? 요게 제곱이 될 거라. 이들 가져죠? 그러면, 마이너스 Z가 돼버리네. 자, 그래서, 우리가, Z, 루트 2, 1-i의 8제곱. 8번 돼야지만이, 그죠? 여기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z가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z가 되겠네. 아, 그러면 8 단위로 z가 되네, 그죠? 8번 출력 단위로, 그죠? 그럼 2009번 시행했으니까, 8이 16, 다시. 8호 4C, 분해를 하죠. 8이는 8.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2009번이라는 거는, 251번째까지는, 그죠? 어쨌든 저거는, 자, 일단 적어 놓고 합시다. Z 될 거고, 2009번 시행이란 말은, 결국, Z 곱하기, 루트 2분의 1-i의 2009가 될 거고, 자, 이거는 Z 해놓고, 요거 251 배수,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i에 8배를 해버려. 자, 8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251에, 그 다음에 한번 남잖아요. 그죠? 한번 남는 게 바로 루트 2, 1-i가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는 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1-i 8제곱 이게, 1이잖아, 1. 그래서 이건 Z가 되고, 곱하기, 루트 2분의 1-i가 될 거잖아요. 이렇게 시행하니까, 뭡니까? 루트 2, 4 플러스 i. 출력됐다면, 첫 입력한 복수수 Z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Z는, 이래 봅시다. Z는, 곱하면은 2가 되죠. 그리고 4 플러스 i. 그 다음에 1-i가 부모로 들어가 있는 거죠. 0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1 플러스 i 여기다 1 플러스 i를 해주고 2 하게 되면은 분모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4 플러스 4i 그 다음에 i 마이너스 1 짜리 되고 결론은 2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5i 이렇게 됩니다. 자, S는 1 플러스 i분의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i분의 루트 1이 되는데, 자, 제곱을 붙이고 좀 간략하게 줄여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1 플러스 i 루트 2의 제곱, 자, 이제 주죠? 2. 자,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i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게 또 i를 하게 되면 이건 마이너스 i가 되고 1 마이너스 i분의 루트 2 요거 제곱을 먼저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분자 2고 분모는 1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i분의 1이고 i가 되니까 i가 됩니다. 자 그럼 저거를 x는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x는 마이너스 i의 n제곱 플러스 i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충실하게 따르면 n은 자연수니까 n은 1 넣으면 되지 뭐. n은 1을 넣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i 플러스 i는 0이 되죠. n은 2가 되면은 x는 제곱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될 거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2가 되죠. n은 3이 되면은 x는 마이너스 i의 3제곱 되고, i의 3제곱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일단, 마이너스 1 먼저 빼놓는 게 좋아요. 세제곱.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i잖아요. 이게 더 낫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i. 그럼, 플러스 i, 마이너스 i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n은 4 해보면은, 자, 아직 규칙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4까지 해야 되면은, 자, 이는 4제곱이 되는 순간 무조건 1하고 1 되잖아요. 그죠?
이가 되죠. 자, n은 5를 하면은 이제 나오겠네. n은 5를 하게 되면 0이 나올 것 같아요. 5를 하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i의 4제곱에, 그죠? 마이너스 i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i의 4제곱에 i 1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1 되고 1 되니까 마이너스 i 플러스 i는 0 되잖아요.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될 건데, 반복이. 결국 원수가 된다는 건 중복부로니까 될 수 있는 건 값은 0하고, 그죠? 마이너스 2하고 2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그 모든 원수의 합은 0 더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해서 0이 됩니다. 복소수 Z는 이렇게 되는데, 자, 제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수가 되죠. 자, 이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Z가 A 플러스 BI가 된다면은 제곱하고 음수가 된다는 거는 A가 0이 되고 B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순허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 Z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Z는 저거를 이제 실수부, 허수부 모아봅시다. 실수부 A제곱 하나 눈에 띄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 다음 허수부 A제곱, 그 다음 여기는 3A,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I. 자, 그래서 요거 실수부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되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는 이거 이겁니다. 이거 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2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이고 A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죠. 0이 돼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1이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되고입니다. 어느 거 하나도 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도 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도 되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FN은 자, 이렇게 좀 특수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N까지 곱하게 되어 있어요. SK를 이렇게 나타내면 S4 더하기 S5. 자, S4란 말은 여기 4를 넣게 되면은 4. 무슨 뜻이냐면 F1부터 F4를 까지 하란 말이고, S5 이라면은 F2, F3, F4 플러스 F5까지 하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 F1 한번 구해봅시다. 차례차례. 좀 뭔지 모르겠지만. 자, F1을 하게 되면은 I, I 되니까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F2는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1 되겠죠. F3, 3은 이제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1 되고 3 되고 이렇게 되겠네요. F4는 1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4. 그 다음에 F5, 5는 아니 이거는 이제 5가 되고, 5 같은 경우에는 i 4제곱 i 남고, 그죠? 그 다음에 5하니까 마이너스 1t 남고, 5t 나오고, i 마이너스 5 되죠. 이렇게 되면 그냥 더하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F1, i 마이너스 1, 2는 1, 3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4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났죠? 여기까지 빠르게 사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2 나오네. 더 빠르네, 그죠? 이거는 2에다가, 그죠? 요거 5를 하나 더 대주면 되잖아요. 이거. 이게 해당되는 거. 이렇게 되잖아요. i 마이너스 3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개 더하면은 2 플러스 i 마이너스 3이 되니까 i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자, i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여기 되죠. 마이너스 1 되고, b는 1 되죠. 두 개 더하면 0이 됩니다. 복수수 z1은 1 플러스 2i, z1은 1 플러스 2i고, 그 다음 z2는, z1에다가 발을 씌우고, 1 플러스 i죠. 그러면은 z1에 발을 씌우는 거 1 마이너스 2i 될 거고,
1 플러스 i가 됩니다. 계산하면은 1 플러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2i 플러스 2는 3 마이너스 i가 되죠. 그 다음에 z3는 z2에 바를 세우고 1 플러스 i네요. 그죠? z2의 바는 여기에 바잖아요. 그죠? 3 플러스 i가 되죠. 3 플러스 i가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i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3 플러스 3i 플러스 i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 플러스 4i는 2, 1 플러스 2i가 되죠. 자, 1 플러스 2i는 또 z1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달리 말하면 2 z1이 되겠네. 자, 뭐 규칙이 잘 안 보입니다. 그죠? z4를 하게 되면은 z3에 발을 세우고 1 플러스 i가 되는데, 자, z3는 지금 2 z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2 z1 바로 바뀌죠. 그죠? 그리고 1 플러스 i고, z1 1 플러스 i는 z1 1 플러스 i는 z2고, 그죠? 3 마이너스 i. 근데 이거 좀, 이걸 적지 말고, 그냥 요거를 이어갖고, z1 바1 플러스 i는 z2니까 z2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2 z2로 바뀝니다. 조금 규칙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자, z5를 해봅시다. 그럼 이 z4에 1 플러스 i잖아요. 그죠? z4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게 발을 쓰면 2, z2에 바가 세워져야 되고, 1 플러스 i잖아요. 그죠? z2 바 1 플러스 i는 요거죠? z3죠. 그죠? z3가 되고, 2, z3가 됩니다. 근데 이 z3는 또 2, z1이잖아요. 그죠? 그럼 2의 제곱 z1이 되네. z6을 하게 되면은, z5의 바에 1 플러스 i가 되고, z5 바는 여기에 바를 씌워야 되죠. 그죠? 2의 제곱에 z1의 바가 되고, 1 플러스 i가 되죠. z1 바1 플러스 i는 z2가 되죠. 그죠? 그죠? z2니까 이거는 2의 제곱 z2가 되네. 보니까, 지금 묶어서 보니까 이게 z1, z2 이렇게 되고, 그죠? 따라가는 건 똑같이 홀수에 관해서 2면은 요거 2고, 그죠? z5가 2의 제곱이면은 짝수도 2의 제곱이 되네. 그럼 더 해봅시다. 7을 하게 되면은 z6에 바1 플러스 i가 되고, 6은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의 제곱에 z2에 바 씌워줘야 되고, 1 플러스 i 되죠. z2 바에 1 플러스 i는 z3가 되고, 2의 제곱에 z3가 되고, z3는 2 z1이잖아요. 그죠? 그럼 2의 3제곱 z1 되고, z8을 하게 되면은 z7에 발을 씌우고 1 플러스 i가 되고, 그러면은 z7에 발을 씌우고, 여기도 발을 씌우게 되죠. 2의 3제곱에 z1에 발을 씌우게 되고, 1 플러스 i가 되죠. z1의 1 플러스 i는 바로 z2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2의 3제곱에 z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2의 3제곱, 2의 3제곱인데, 자, 저기 이거 이대로 잘 보세요. 5일 때 2잖아요. 그죠? 이거 따라갈 거고, 7일 때뭐 되고 3 되죠? 아, 그러면은 7의 반이 얼마입니까? 5의 반.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5의 2분의 1은 2.5잖아요. 그 2를 가져가야 되고, 7도 7의 2분의 1은 3.5잖아요. 그 3을 가져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Z100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Z100은 Z99를 생각하면 되죠. 그죠? 99를 반으로 생각한다면은 49 곱하기 2 하고 1 남는 수가 되죠. 그죠? 그죠? 49 되죠. 그죠? 그래서 Z100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따라가잖아요. 49를. 그죠? 그럼 이렇게 됐죠. 2의 49제곱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그죠? Z2로 가거든요.
Z2가 됩니다. 이렇게 고치시겠네. 그죠? Z100을. 그러면은 이게 49고 Z2가 얼마입니까? 이게 3-4이죠. 거기에 뭐 물어봤습니까? 실수 부분 물어봤죠? 그러면은 이것도 곱한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3 곱하기 2에 49제곱이 됩니다. 복수수 Z, 킬리프스 Z 8하고 AZ 비슷해서 수지네요. 그죠? 기억을 보게 되면은 Z가 실수이면 이랬죠. 그죠? 그럼 우리는 Z를 뭐 A라 둡시다. A는 실수. 그죠? A가 되면은 A, Z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A, E는 A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B, Z 같은 경우에는 루트. Z, Z바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뭐 A, 뭐 A 될 거라. 그죠? 근데 A 제곱인데 이건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두 개 A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어쨌든 음수면은. 음수면은 이거 음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되고 이건 1 되잖아요. 같지 않잖아요. 그죠?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되죠.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니형 같은 게 B, Z1, Z2는 B, Z1, Z2이다. 자, B, Z1, Z2는 이렇게 되겠죠. 루트. 루트. 이거 Z1, Z2 한 다음에 Z1, Z2에 발을 씌운 거죠. 지금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루트 Z1, Z1 바, 그 다음에 Z2, Z2 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요거 BZ1 1 BZ2 잖아요. 그죠? 루트 Z1, Z1 바 이래 되고 루트 Z2, Z2 바 이래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지금 생각이 쉬운 게, 이 Z1이 만약에, 예를 들면은, Z1이 A 플러스 BI라 하면은, Z1, Z1 바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고, 자, 마찬가지로 Z2하고 Z2 바 이라면은, Z2를 C 플러스 DI로 두게 되면은, 이거는 C 제곱 플러스 D 제곱 되죠. 그죠? 그리고 다, 0 이상 되잖아요. 그죠? 맞죠? 다 0 이상 되니까 이거 이렇게 곱한 거랑 1이 곱한 거랑 똑같죠? 이해 됩니다. 그죠? 자, 디귿. 임의 복수수 Z에 대해서 AZ. AZ는 2분의 Z 플러스 Z 바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갑시다. 됐죠, 그죠? 이건 A 플러스 BI 두고, 물론 A, B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편할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러면 AZ 같은 경우에는, Z는 2분의 A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가 되죠. 사라지고, 이거는 A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BZ죠. BZ를 하게 되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되죠? 요거, 킬러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뭐, 뻔하네. A가 만약에, 뭐, 1이라 하고, 그죠? B가 5라 그러면은, 요 1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얼마 되니까, 루트, 1, 더하기, 25가 되고, 이거 더 크잖아. 그죠? 거짓이죠?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니엄만 올래요. 그죠? 복수수 Z는 A 플러스 BI, A가 0보다 커, B가 0보다 크네요. 그죠? Z제곱 더 Z바는 0이고 이게 정수가 되는. 자, 그러면 Z제곱 더 Z바를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Z는 주지 있고, 그러면 이거 Z제곱 해봅시다. A 플러스 BI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Z바 더하면은 A 마이너스 BI는 0라고. 그러니까 전개를 하게 되면은 A 제곱 플러스 2 A, B,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bi는 0. 실수부기를 모으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고 플러스 b, b로 묶을까? b 하면은 2a 마이너스 2i는 0 이렇게 되죠. 맞죠? 2abi 마이너스 bi. 그러면 복수수 상등 조건이었고 이거 0 돼야 되고 이거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저거 b, 2a 마이너스 1을 0로 해봅시다. 그럼 b는 0 또는 a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됐죠? 근데 이거 뭐랬죠? b가 0보다 크겠죠? 그럼 이거 안 되네. 그죠? 그럼 n이 2분의 1이네. a가 2분의 1 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죠? 여기다가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b제곱 더하기 2분의 1은 0 됩니다. b제곱은 4분의 3이 되고 b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네. 왜? b도 0보다 크댔잖아요. 그죠? 아, 요 a가 0보다 큰 것처럼 이쪽이 돼야지, 참. 그죠? a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어, b가 0보다 크고. 됐죠? 그래서 ab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z는 2분의 a가 1 플러스 루트 3i가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 여기서 z제곱 더하기 1이 n제곱이 정수가 됐는데, 자, 우리 이거는 뭔가를 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대입을 했고 뭐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걸 넘기갖고 2z는 1 플러스 루트 3i가 되잖아요. 그죠? 또 이것도 넘기세요. 그러면 2z 마이너스 1은 루트 3i 되고 제곱을 하게 되면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넘기면 4가 되죠.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0고 4를 다 나누게 되면은 z 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z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0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양변에 z 플러스 1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되는 문제를, 그죠? 이런 경우는. 그럼 이거는 z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요. 그죠? 결론,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z6제곱이 될 것 같아요. z6제곱도 1 되겠죠. 자, 그래 되고, 자, 요거 보세요. 요거. z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z제곱 플러스 1은 여기에서 z죠. 여기에서 z제곱 더하기 1은 z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물어본 거 요거는 zn제곱이 정수가 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죠? 이 정수. 그죠? 뭡니까? 3의 배수가 되면은 정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 뭡니까? 3의 배수를 물어본 거겠죠. 그죠? 100 이하의 자연수 n에서 3의 배수는 33개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이 33이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gn 주어진데 f1 3 5, 7, 9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G, 2, 4, 6, 8 이렇게 나오네. 자, 일단 규칙을 찾기 위해서 F1 같은 경우는 그죠? 1 같은 경우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고 2를 해버리면은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가 되고 I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F3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구해야 되네. F3을 또 물어봤잖아. F3을 구하게 되면은 이 F2가 I잖아요. 그죠? 그죠? I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2 1 플러스 I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루트 2 요 마이너스 1 먼저 줍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렇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F4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제곱을 하게 되니까 그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요걸 두 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4제곱이니까. 그죠? 결국 뭐 이걸 쭉 가다 보면 F8 같은 경우에는 1이 되겠네. 그죠?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 다음에 F5 한번 해봐야죠. 5도 구해야 되잖아요. F5가 있기 때문에.
F5는 F4에다가 원래 그 F1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루트 2가 나오고, 그 다음 F6은 F 여기다가 하든가, 아니면 요거 F2하고 F4 이거 두 개 곱한 거죠, 맞죠? F6은 그러면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살짝 끼어 넣었고 밑에 좀 더 공간을 늘릴 수 있네, 그죠? F7. 7은 4하고 3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i 루트 2 됩니다. 전이 되죠. 자, F9는 다시 돌아오죠. 누구로 돌아옵니까? 루트 2 1 플러스. 자, F9 순환. 그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자,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게. 그러면은 몇 개? 8개 단위로 지금 반복이 될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G를 봅시다. G1. G1은, 자, 이건 1-i로 또 되는 거죠. 루트 2. 그 다음 G2. G2는 1-2i-1.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죠. 자, G3는 요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곱하게 되면은 요거 마이너스 i를 곱하는, 그게 마이너스 i를 좀 뒤에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 그 마이너스 i를 곱하니까 i 제곱되고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루트 2가 됩니다. 자, G4 같은 경우에는 4는 요거에 요걸 한번더 곱한 거죠, 마이너스 i. 그러면 i 제곱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것도 여기다 적어야지. G8이 되지만 1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에 G5는 요거랑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 루트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G6은 4하고 이거 곱하면 되니까 플러스 4가 요거죠. 그 다음에 G2가 마이너스 I 되죠. 그러면은 I가 되죠, 이거는. 그 다음에 G7은 4하고 3. 요 두 개 곱하면 되니까 1 플러스 I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G8은 1 되고, 1 되면 또 G9는 그죠? 그대로 자기 1 마이너스 I 루트 2로 돌아오겠죠, 그죠? 자, 이것도 8개 단위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그죠? 자, 이제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F1하고 G2를 한번 해 봅시다. F1, G2를 하게 되면은 루트 2 1 플러스 i, G2는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i를 곱하게 되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F1, G2, 만약에 F3을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 더하기 1에서 F3이 얼마죠?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i죠, 그죠? 는 요게 1이 되면은 요거 플러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 이 되고 2가 딱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되고 i가 되네. i가 되고 F1, G2, F3, 그 다음에 1, 2, 3, G4이 될 거잖아요, 그죠? i에 그 다음 G4를 곱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이거 다 곱하고 G4 다음에 F5를 곱해야 되잖아요, 그죠? F5를 곱하게 되면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i를 곱해야 되니까 i, 그 다음에 i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다 곱하고 이제 G6을 곱하게 되죠. G6을 곱하면은 G6은 또 i를 곱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F7 차례죠. F7을 곱하게 되면은 7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F7은 1 마이너스 i 루트 2가 되고, 자 요거는 이거 좀 넣으면 되시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 마이너스 i 플러스 i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럼 1이 되고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1 되죠. 자그 다음에 G8을 곱할 차례죠. G8이 얼마입니까? 요거 1이죠. 그죠? G8은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저기 100까지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규칙이 이제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구한 게 F1 곱하기, 그죠? 그 다음에 G2 곱하기, 그 다음에 F3 곱하기, G4 곱하기, 그 다음에 F5 곱하기, 그 다음에 G6 곱하기, 그 다음에 F7 곱하기, G8까지 한걸 하니까 이거는 일단은 마이너스 1이 딱 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우리 곱할 게 뭡니까? F9, 그 다음에 G10, F11, G12, F13, G14, F15, G16, 또 곱하기 계속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 순환하잖아요. 8, 8개. 그죠? 지금 8, 8개 마디로 순환하잖아요. 그럼 이 값이 다 똑같죠? 지금 이게. 같죠?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 되겠네. 이렇게 쭉 가겠네. 어디까지? 어디 갈것 같아요? G, 8, 96까지. 몇 구름이? 이거 12개. 12개 구름이까지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G100까지 곱한 거는 결론은 마이너스 1을 12번 곱한 거랑,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F, 뭐 남았습니까? F, 그 다음에 97이 시작되죠. 맞잖아요. 97. 그 다음에 G, 98, 그 다음에 F99, 그 다음에 G100이잖아요. 자, 그러되죠? 됩니다. 자, 97은 F1부터 시작되잖아요. 이게 바로 F1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G2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F3 되잖아요. 그럼 G4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1 되고, 이거는 곱하기 F1. 왜냐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그 다음에 G2. G2가 마이너스 i죠. 그 다음에 F3. 이거죠.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 다음에 G4.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i가 됩니다. 그죠? i가 되고, 이거 두개 곱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라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됩니다. 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는 루트 10, xy는 2일 때, 자, 값은 물론, 자, 이거 뭐, 통분합시다. 통분하면은 분모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xyi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yi가 되죠. 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xyi,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고치면 되죠. 2. xy가 2니까, 그죠? xy 대신에 2를 넣으면 되고, 1이 될 거고. 그 다음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xy로 고치면 되죠. 분자는 4i가 되고, x 플러스 yi의 제곱이니까, 이거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이거 10 되고, 그 다음에 xy,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네, 그죠? 6분의 4i. 그러면 3분의 2i가 됩니다. AB가 실수일 때 다음 중
복소수 z는 a제곱 플러스 bi에 대하여 z제곱이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ab가 나타내는 도형은, 자, 제곱을 했는데 순허수가 되려면은, 순허수는 이, 그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순허수란 말은 이 실수부가 여기 제로 되고 허수부는 제로가 되면 안 되죠. b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z제곱이 순허수가 된다니까 제곱을 일단 해봅시다. 제곱을 하게 되면은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i의 제곱이 되는데, 이거는 a4제곱 되고 플러스 2a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그럼 a 실수분은 a4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허수분은 2a 이거 제곱이죠. 제곱 bi.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a제곱, a4제곱이죠. 마이너스 2b제곱은 제로가 되어줘야 되죠. 그럼 이거는 a제곱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b는 제로 되어서 b는 마이너스 a제곱 또는입니다. 또는 b는 a제곱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요거 2a제곱 b는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은 n이 0이 되면 안 되고 이겁니다. 동시에 b도 0이 되면 안 됩니다. 됐죠? 그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죠. 그죠? 안 되고. 그러면 이거는 다 그래야 돼요. b는 마이너스 a제곱, b는 a제곱, 그리고 0, 0, 이거 안 됩니다. 0 두 개 되면 안 되고. 또 요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오메가는 2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자, 이거는 좀 숙달 되었습니다. 2 오메가 양변에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넘기면 플러스 1은 루트 3i가 되죠. 자, 제곱합니다.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을 넘깁니다. 그럼 4 오메가 제곱 플러스 4 오메가 플러스 4는 0 되죠.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자, 여기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은 0가 안 되죠. 여기서 빼기 1 해봐야. 그죠? 그러면 양변에다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네. 곱하게 되면은 오메가 3제곱 마이너스 1은 0 되고 오메가 3제곱 1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는 오메가 3제곱이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메가 되죠. 오메가 3제곱이 오메가니까. 그죠? 1 되고, 바로 오메가 제곱 더하기 1 하는 게 낫겠네. 여기서 그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오메가죠. 그죠?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되기 때문에 0이 됩니다. 복수수 z는 2-i네요. 자, 이 승리 발대인데, 이거, 양변에 z제곱을 곱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이 z제곱을 하게 되면은, 4-4i-1 돼갖고, 3-4i이기 때문에 0이 아니죠. 그래서 양변에 z제곱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z 플러스 z제곱은 0이 되잖아요. 이게 좀 보기 좋잖아요. 그죠? 분모 상태에서 계산하는 것보다. 그러면 a 되고 b 되고 그 다음 z 대신에 2-i 넣고 z제곱은 3-4i잖아요. 그죠? 이게 0이다 됐죠. 그죠? 그 다음 실수부 허수부 a 플러스 2b 플러스 3 되고 허수부는 마이너스 b i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빼내서 4i 되죠.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4i는 0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복소수의 상등 조건에 의해서 a 플러스 2b 플러스 3은 0 되고 이거 b 플러스 4는 0,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b는 마이너스 4를 이렇게 대입해야 되고 a 마이너스 8 플러스 3은 0, a는 5가 됩니다. 그죠? 두 실수 ab의 합은 그럼 1이 되죠. 양의 실수 ab에 대하여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네요. 그죠? 라 할 때, 자, 이것도 항상 실수부 허수부로 모읍시다.
아닐 거를. 그럼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 아, 자, 1번 경우부터 일일이 따져야 되네. 1 마이너스 3i면은 이때는 A 플러스 B는 1이고, 그죠?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그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2, A는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1. 부족하죠? 그래서 음수가 되어버리니까, 그죠? 자, 2번. 2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는 5,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더하기를 하게 되면은 2A는 4, A는 2, N는 2를 이렇게 되면은 B는 3. 어, 이거 됩니다, 그죠? 어, 2번이 바로 되네요. 자, 3번. 3번은 마이너스 3,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그리고 A 마이너스 B는 1이죠. 그럼 이거 마이너스를 하면 됩니다.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2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음수되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자, 4번. A 플러스 B는 1, A 마이너스 B는 5,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2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음수되니까 안 되고. 자, 마지막 5번.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B는 3.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은 2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 음수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해당되는 답 2번이 되겠죠. 다음 중 허수 Z에 대하여 복수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자, 이거 어떤 저 복수수가 있는데 실수가 되는 건 어떻대요? Z하고 Z바가 같으면은 이 실수죠. 맞죠? 어, 이거. 그죠? 그럼 결국 저 실수가 되도록이니까 이게 Z하고 1-Z제곱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다가 발을 씌우는 거예요. 발을 씌워갖고 같으면 되네. 이렇게 되어있네. 됐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z 마이너스 z z 바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z 바 마이너스 z 바 z 제곱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다 넘기면은 z 마이너스 z 바 마이너스 z z 바 제곱 더하기 z 바 z 제곱은 0 되죠. 자, 그러나서 자,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일단 요거는 z 마이너스 z 바 해놓고 요거를 마이너스 z z 바로 묶으면은 z 바 마이너스 z 1이 되죠. z 바 마이너스 z z z 바로 묶게 되는 거 z 바 마이너스 z는 0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플러스를 하고 마이너스를 하고 플러스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z 마이너스 z 바로 또 묶이겠죠. 묶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z z 바는 0이 되니까 결론 z는 z 바 또는 z z 바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이 경우는 실수죠. z가 실수인거죠. 허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맞죠. 그죠? 그래서 맞는 조건은 z z 바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복수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알파 바의 제곱 더하기 베타 바의 제곱은 0이면 이렇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아, 이건 뭐 간단하죠. 발렬 등이죠. 알파가 1이고 베타가 i를 해보세요. 그럼 알파 바의 제곱은 1 되죠. 베타 바의 제곱은 베타 바는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지만은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은 아니잖아요. 그죠? 발레를 들면 됩니다. 자, 니형 같은 경우에는 알파는 베타 바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이면, 자, 이거는 알파는 0이고 베타는 0이라 해보세요. 그럼 같죠. 그죠? 그럼 두 개 더 해도 0이잖아요. 그죠? 순호수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이것도 안 되죠. 그죠? 그냥 띄고 봅시다. 알파는 알파바,
그럼 알파 실수죠. 그다음 베타도 실수네. 이거 승기반응. 실수입니다. 자, 실수, 실수부에 있고, 능, 0되면 복수수 상등 조건에 해갖고, 알파는 0, 베타는 0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옳은 것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복수수 z는 a 플러스 bi에 대해서, fz를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증이하네. 이렇게요. 그죠? 실수, 복수부에 갖고 제곱한다는 뜻이네. 그럼 f1-1 플러스 i. 자, 기억 문제 해봅시다. f, 요거 정결하면은 2가 되죠? 이 같은 경우에는 실수부 하나밖에 없고, 그죠? 2 제곱하면 되니까 4 되죠? 그 다음에 f1-i 같은 경우에는 1제곱 따기 1제곱 되고 2고, 그 다음에 f1 플러스 i에서 실수부 제곱 따기 허수부 제곱은 2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4는 요2 곱하기 4. 되죠? 같습니다. 그죠? 곱하기 하면은. 기억 맞습니다. 자, 니은을 보게 되면은 fz 플러스 z 봐죠. 그럼 a 플러스 bi 플러스 a 마이너스 bi가 되어서 f2a가 됩니다. 실수부에 제곱을 해야 되니까 4a 제곱이 됩니다. fz는 fa 플러스 bi이기 때문에 a제곱 따기 b제곱이 되고, fz바 같은 경우에는 fa-bi가 되고, 제곱을 하잖아요. 또 a제곱 따기 b제곱이 되죠. 자, 이거 두개 더하게 되면은, 그죠? 너는 2a제곱 따기 2b제곱이 돼서 다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저는 맞지 않습니다. 얘는. 자, 띄워봅시다. 이건 z분의 1입니까? z분의 1이 되게 되면은 z분의 1은 a 플러스 bi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리화란다. 이게 킬러를 곱하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i, a 마이너스 bi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a 제곱 따기 b 제곱분의, 그죠? a 마이너스 bi가 되고, 자, 우리가 구하자는 건 f z분의 1이죠. 응축 오마트죠. z분의 1은 그럼 실수부의 제곱, 그럼 a 제곱되고 a 제곱 따기 b 제곱에 이거 제곱될 거고, 더하기 허수부의 제곱, 그다음 b 제곱 a 제곱 따기 b 제곱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fz 바분의 1이죠. 같은 걸 물어봤죠. 그러면 z 바분의 1은 z 바 바죠. 그러면 a 마이너스 bi 분의 1이 되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bi, a 플러스 bi를 하게 되면은 a 제곱 따기 b 제곱 분의 a 플러스 bi가 되죠. 그러면 fz 바분의 1은 실수부 제곱, a 제곱 a제곱, b제곱, 허수부 제곱,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됐죠? 그럼 어쩌라고? 그래, 같냐 물어봤죠? 요거랑 같냐고. 같죠? 디귿 같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두 복수 알파벳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게 되면 알파는 알파바 되는 건 알파는 실수일 경우죠. 알파는 알파바의 바이면은 알파는 베타바이면 이거 뭐 이렇게 씌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씌우게 되면은 알파바는 베타가 되죠. 또 이거는 알파바는 베타 이렇게 되죠. 알파바는 베타 그죠? 알파바는 베타 거꾸로 적었네. 이거 되죠. 이것도. 그다음에 3번은 당연히 되죠. 자, 4번 알파는 베타바라 했잖아요. 그죠? 이 뜻은 뭐냐면은 알파를 만약에 a 플러스 bi로 두게 되면은 베타바하고 똑같으니까 베타는 a 마이너스 bi겠네요. 이 뜻이네. 그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그렇죠? 그리고 두개 곱한 거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a 플러스 bi, a 마이너스 bi인데 이게 뭐라고? 0이면 이랬죠. 그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죠. 자, 알파벳다가 이게 0이 되려면 a는요, 0이고 b는 0이 돼야 되죠. 물론 여기서 a, b는 실수겠죠, 그죠? 실수로 말해놓게 되네. a는 0이고 b는 0이기 때문에 알파는 0이고 비타는 0. 맞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알파는 알파바, 베타는 베타바. 자, 이거는 알파, 베타가 실수란 말입니다. 그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 0이면 알파가 2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립 안 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두 복수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이런 거 나와있죠. 그죠? 그럼 이거는 알파 같은 경우는 알파바 분의 1 또는 알파바는 알파 분의 1 이렇게 되고 베타 같은 경우는 베타바 분의 1 베타바는 베타 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r 해주고 알파 자, 이거는 알파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알파 베타를 묶게 되면은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있지만은 지금 보니까 알파 베타는 지금 없죠. 그러면 알파를 또 바꿔줘야 되고 좀 힘이 들잖아요. 지금 저씨 일하려면. 왜냐면 여기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있긴 있어. 그죠? 근데 이 알파 베타 또 없잖아. 그죠? 그럼 알파는 또 알파바 분의 1로 고치고 베타는 베타바 분의 1로 고치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바꿔주는 게더 좋아요. 이거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요거를 갖고 왔고 는 알파분의 1이 알파바로 고칠 수 있잖아요. 요런 게 뜻이고요. 그다음 베타분의 1은 베타바 이렇게. 자, 그럼 무슨 뜻이 알게 됐군요. 자, 이건 뭡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가 되잖아요. 오,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i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i에 바로 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i 바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딱 나오게 되면은 요걸 적어보고 얘를 대체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뭐 통분해서 이렇게 쭉 가는 것보다는 알파하고 베타인데, 자, 이건 순전히 보니까, 아, 이수분의, 그죠? 편이죠? 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인데, 자, 이거 변형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묶으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죠. 알파 베타는 4 마이너스 4 플러스 3, 7이잖아요.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4의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7 곱하기 4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7, 4 이렇게 되죠. 64 마이너스 12, 7, 24, 8, 84 마이너스 872, 56 이러면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76이 됩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n의 짝수대는 제곱 홀수. 자, 그럼 이거는 f1부터 한번 해봅시다. f1 하면 이게 홀수잖아요. 그죠? 홀이니까 i분의 1이 되는 거죠. f2를 하게 되면은 짝수니까 위에 이쪽에 대입해야 되니까 2를 넣게 되면 i 3분의 i 세제곱분의 2가 되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i분의 2. 실수화를 하지 말고 그대로 두고 봅시다. 이렇게 규칙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3을 하게 되면 홀수니까 i 세제곱분의 1 되고 그럼 마이너스 i분의 1 되죠. f4를 하게 되면은 짝수니까 i의 5제곱분의 2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i분의 이가 되잖아요. 뭔가 이거 0이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한번 더 높아지면서 5를 해봅시다. 5를 하게 되면 홀수니까 i의 5제곱분의 1 되고, 이건 i분의 1 되죠. f6을 하게 되면은 i의 7제곱분의 1 되죠. 아, 2가 되죠. 이런 거 조심. 다 해놓고 틀립니다. 그죠? 그럼 i 4는 1 되니까 i 3제곱분의 2가 같고, 그 마이너스 i분의 2가 같죠. 오, 반복되네, 그죠? f7을 하면은 홀수니까 i의 7제곱분의
1이 되고 i 3제곱분의 1 되고 마이너스 i분의 1 되고 f 8을 하게 되면은 i의 9제곱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가 되고 i 8은 1이니까 i분의 2. 자, 반복되죠?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0이 되네. 그죠? 그래서 0 됩니다. 그죠? 0이 됩니다. F1 다기 F2 다기 F3 다기 F4는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더하게 되면 이게 0이 됩니다. 0이 되니까 쭉 가겠죠. 어디까지 갑니까? 더하기 4의 배수. 어? 이거 4의 배수잖아. 이거 두 자리가 4의 배수니까 쭉 그냥 쭉 가고 F1004까지 다 더하면 이거는 0이 됩니다.